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40만 명대에 달하면서 어린이, 경중증 환자들의 치료제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탓인지 JW 중해제약이 판매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주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5일이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 중해제약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악템라주를 2살 이상의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악템라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 관절염, 특히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악템라주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되거나 긴급 승인된 약품은 3개에서 이제 4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JW 중해제약에 따르면 악템라는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이 허가돼서 3월부터 코로나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IBK 투자증권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악템라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JW 중해제약의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양증권은 올해 급격한 실적 상승을 예상하면서 JW 중해제약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악템라주 관련 소식이 알려진 3월 16일 JW 중해제약의 주가는 장중에 5% 넘게 급등했다가 6% 넘게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앞으로 주가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